네티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계에 봉착한 가장 어려운 그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복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저도 정치인이면 정치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묶어주고 그것을 방향을 잡아주면 정치인들은 이제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과 문명의 시대는 그 변화 속도는 100마일로 가는데 정치는 3마일로 가고 있고 법은 1마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면서 이 말이 요즘에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렵지만 용기 잃지 마십시오. 우리 선배 시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무한한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 꼭 여러분들이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